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부 시간이 돌아왔네요.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코가 완전 막혀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발음이 좀 세고 이래도, 알아서 걸러 들어 주십시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잔디 쭉 깔고, 그쵸? 하늘도 쭉 깔고, 하늘도 몇 개 깔고 해봤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늘 두세 번 바꿔보고 잔디 대여섯 개 저도 많이 깔았었죠. 이때 쭉 한번 볼까요? 거친 잔디도 깔았다가 고운 잔디도 깔았다가 앞에 꽃잔디도 깔았다가 그림자 잔디도 한번 넣어봤다가 오솔길 여기 흙 번지는 느낌. 자, 요거 중요합니다. 레어 마스크 한번 썼다가 또 그룹을 지어서 또 그룹 레어 마스크를 한번 더 먹여주는 요거. 그 위에 이제 우리 돌, 자갈길, 오솔길. 자, 이때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약간 이렇게 꼬부려주면 더 좋겠죠. 뻣뻣한 것보다. 이렇게 자갈길도 깔아보시고, 물론 제가 나눠드린 그 사진 자료에 다 있습니다. 자, 요 자갈길도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넣어보실 분은 도전해보시면 좋겠죠. 자, 금방 제가 Alt키 눌러서 직선으로 바뀌었죠. 떼면 또 곡선 갑니다. 또 Alt키 누르고 직선으로 바뀌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컨트롤 T로 짜부 시켜주면 이렇게 저 집으로 가는 길이 완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지우개 둘러 슬슬 문져버리면 됩니다. 이런 전원주택 할 때는. 자, 해갖고 초록색 톤으로 약간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F2 컨트라스트를 좀 올려고 약간 어둡게 지우개 슬러 끝 등계만 살짝 뭉그려주면은 퀵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밑부분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아서 살짝 어둡게. 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리고 보고 클라이언트가 또 선택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몇 번에 제가 소스를 딱 하나만 드리고, 그죠? 여러 번 해봐라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 잔디 소스를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깔아보시고, 그러면서 레어 마스크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해가지고 제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일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직접 해보시면은 사실 하나하나 탁탁 따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마련할 시간이니까 꼭 한번 끝까지 따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그 다음 내용 살짝 들어가 볼까요? 어쨌든 전반부가 너무 길었네요. 그죠? 자, 오늘 제가 먼저 드릴 설명 내용은 걸친나무. 여기 제가 걸친나무를 한두개 정도 넣어놨습니다. 하나 넣어놨나? 자, 열어볼게요. 두개 넣어놨을 건데. 아, 이거 뒷배경 산이고. 이건 그냥 나무고. 응? 하나밖에 안 넣어놨나? 하나밖에 안 넣어놨네요. 자, 걸친나무. 여러분들 그 투시도 작업하시면은 걸친나무 많이 쓰시죠. 요렇게 이 잔디 이거 나무 느낌 괜찮죠. 요것도 아키보이님이 제공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 하나 걸치고 또는 이쪽에 걸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보시기에 이 투시도에는 자 1번 걸친나무가 없는 게 낫다. 무슨 소리냐? 2번 이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 왼쪽에 걸치는 게 낫다. 아니다. 3번. 이 그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 위 넓은 하늘을 이 걸친 나무로 살짝 가려주는 게 맞다. 자, 1, 2, 3. 여러분들의 선택은 뭡니까? 한번 키보드로 숫자를 눌러서 한번 엔터를 눌러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거 1. 왼쪽 2. 오른쪽 3. 아무것도 없는 거 1. 왼쪽 2. 오른쪽 3. 자, 왼쪽 숲 느낌. 나고, 자, 3번이
압도적으로 많고, 네. 아무것도 없다는 의견도 한분 계시고, 그리고, 예. 이번 의견도 제법 있네요. 왼쪽도. 사실 이런데, 이 문제의 정답은 없죠. 그죠? 클라이언트가, 아무것도 모르는 클라이언트 그냥, 아, 저 걸신 한번 넣어줘. 그래서 딱, 여기 넣어줬더니만, 이게 약간 또 가렸어. 주택을. 이야, 죽인다면서. 이 숲속에 빠져있는 이 느낌. 오른쪽에 하나 더 넣어줘. 실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해서 오른쪽에도 다른 나무 종류 하나 넣어드리니까, 이야, 이거야, 이거. 이 숲속의 이 느낌. 이러면서 클라이언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투시도 장래라고 하나? 예전에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공간감과 균형감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 하늘에 있는, 근데 이건 좀 약간 억지가 좀 있는 게, 사실은 이 그림 자체는 걸친 나무가 없는 게 맞습니다.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민경님 혼자 1번이라 했는데, 여하튼, 저는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림을 살짝 또 하나 그려서 보여드릴까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려놓고 있으면, 착착 꺼내놓고, 그죠? 요리 프로그램처럼. 그러면 좋은데. 자. 자, 이렇게 잔디가 있고, 뒤에 하늘이 깔려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건물이 이 위에 서는데, 가끔 저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투시도 그냥 뷰상, 건물이 뭐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좌우 균형이 좀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물론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이 카메라 자체가 눈높이에서 찍은 카메라여야 됩니다. 막한 15m, 20m 되는 높이에서 찍었는데, 걸친 나무를 넣어버리면, 이 걸친 나무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커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좀 주의하시고, 하여튼, 눈높이로 이 건물에 뷰를 찍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왼쪽에 하늘 공간이 많이 남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걸친 나무로 약간 균형을 맞춰주면 좋은데, 좀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억지한 감이 있죠. 오른쪽 이렇게 채운다고 하는데, 또 왼쪽이 좀 약간 좀 틀어져 보이고, 그래서 저 같으면 안 넣는 게 맞겠다라는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3번 의견이 많았는데, 예. 굳이 넣겠다면 3번이 맞죠. 그죠? 2번보다는. 그렇죠? 2번에 넣게 되면 좀 건물을 안 가린다선 치더라도, 그림 균형상. 그리고 또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쵸? 주택에 그림자를 빼달라는 경우도 물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빼지는 못하고, 라이트 방향을 이쪽으로 바꾸죠. 애매모호하게 라이트 방향을 이쪽으로 바꿔가지고, 그죠? 이렇게 내리쬐기해서 밝게 해가지고, 양쪽 면다 밝게, 해버리죠. 대나무도 물론 넣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나무도 이렇게 앞에 가리면 대나무 넣기도 하고, 전에는 한번 소나무를 이렇게, 기둥을 멋있게, 이렇게 가린 경우도 있습니다. 뭐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굳이 넣겠다면 3번이 맞지 않겠나. 굳이 넣겠다면 안 넣는 게더 좋겠지만. 해서 3번 위치에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림자 만약에 이 녀석이 2번 위치에 있다면 그죠? 이렇게 밝게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3번 위치로 오게 되면은 빛 받는 아랫부분이 되니까 좀 어둡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대로 놔둬도 상관은 없고요. 딱히 뭐. 근데 우리 건물 쪽으로 좀더 시선을 쏠리게 하려면 이 정도 어둡기에 투명도를 살짝 주기도 하고요. 자, 이 정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걸친 나무. 그리고 조경석. 우리 건축사님이 강귤나무 검색하셔야죠. 그쵸. 머니를 주는 분이, 그분이 왕창땡이죠. 자, 돈을 주시는 분이 여기 이렇게 조경석을 넣어달라는 주문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경석도 이렇게 한세 종류 넣어놔봤는데, 일단 요두 놈으로 한번 올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놈은 아시겠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진이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딱히 뭐 크게 연결되는 부분은 없네요, 그죠? 이렇게밖에 안 사진을 이따구로 찍어 왔어. 응? 자, 이거를 다 어떻게 따서 넣어요, 그죠? 라소 둘러 패들값 한3 정도 주고 다딸 필요 없이 잔디는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넘어가고 윗부분도 이렇게 그냥 대충 잘라가지고 가져갈게요. 그래서 위쪽으로 옮겨서 컨트롤 T로 적당히 줄여서 스케일만 잘 맞춰. 이 정도 큰 잔디 조경일 수도 있죠, 그죠? 좀더 작아도 되고 더 작아도 상관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큼지막한 게좀더 자연 친화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로 일단 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놈이나 저놈이나 같은 건데, 여하튼 패드값 3 먹힌 라쏘 툴로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컨트롤 T로 화면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수치로 입력할게요. 22%. 아이고, 너무 작아졌네. 이 정도 약간 카메라에서 멀어지니까, 그죠? 약간 더 줄여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죠? 무난하죠? 왼쪽부터 한번 정리를 해가 볼까요? 자, 투명도 숫자키 5번 누르면, 현재 레이어의 투명도가 50%로 바뀝니다. 다시 0 누르면 100%로 바뀌고요. 자, 5 눌러가지고, 아니, 5 누르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5 눌러가지고, 자, 이 영역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이 앞에서 이렇게 잘리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 앞에서 대충 직선으로 잘라버리죠. 딱히 뭐, 다시 0 눌러서, 100% 만들어주고, 자, 두 번째 이 녀석도 보면, 이 녀석은, 이 정도는 잘라서 위에 놔두고, 이 정도만 이렇게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다시 숫자키 5를 눌러가지고, 투명도를 주고, 라소 툴로, 여기 탁 맞게 자르면 되겠네요. 패드값 0 주고, 다시 0 누르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라소 툴로 패드값을 한이 정도를 주고 숫자 나무 자동 반사예요. 이렇게 밑부분을 살짝 돌라가며, 왜냐하면 이 돌이 잘려있는 게 어색하잖아요, 그죠? 잔디는 잘려도 괜찮지만 두 개를 합쳐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더 덮어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놈을 남겨놨죠. 컨트롤 J 복사를 해가지고, 자, 가져와서 넣으면 되는데, 자, 요놈을 위에 얹어서 마감을 할지 아니면 밑으로 깔아서 마감을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딱 봤을 때 까는 게 편해 보이나요? 아니면 덮어 씌우는 게 편해 보이나요? 덮어 씌우는 게 낫나? 덮어 씌우는 게좀 무난해 보이네요, 그죠? 시큼다님 깐다고 하셨는데, 덮어 씌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을 약간 키워서 덮어 씌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잔디 그림자는 쭉 내리 깔고. 깔어 하니까 또 옛날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수업 중이니까. 이 앞부분도 좀 잘린 게 어색하죠. 그래서 요 계단 앞에까지 이렇게 덮어 씌우는 느낌으로 요 놈을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컨트롤 T로 줄여서 이런 느낌. 요거도 컨트롤 쉬프트 J키로 떼어내겠습니다. 레이어 따로 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레이어가 또 다시 4개로 되어버렸네요. 그럼 위에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제 자연스럽게 녀석들을 합치는 수밖에 없겠죠. 시큼다니 그 이야기 알고 계시네, 그죠? 냉면고기 깔어 이셔.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잘했네요. 모르는 것도 없으셔. 자, 이 녀석 뭐 딱히 뭐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올라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요렇게 합쳐주면은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 라소 툴 패드값 한2 정도 주고 일단 지워볼까요? 요렇게 이렇게 지워. 지워도 괜찮네, 그죠? 이렇게 위에 돌이 요렇게 있는.
이렇게. 이렇게 잔디가 삽목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굿. 저는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럼 이쪽도 마무리 해볼까요? 요속도 라소툴로 요큰 돌만 놔두고 잘라서 버리죠. 큰 돌은 앞에 덮여있는 느낌으로. 라소툴로 여기 풀 부분도 대충 정리해줘도 됩니다. 돌도 L키 눌러가지고 Alt 눌러가지고 직선으로 요렇게 정리해주고 나서 중요한 건 이제 요거죠. 투명도를 준 후에 이렇게 선반과 계단을 정확히 잘라주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레이어 마스크로 잘라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수정상에 딱히 없어 보이는 부분을 라서 둘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우개 둘러 슬슬슬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초 강좌라 주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다시 이런 경우에 저는 레이어를 또 합쳐버립니다. 합쳐버리면 이렇게 남아있게 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으로 여기 풀 부분 요렇게 날려주고 돌 부분은 직선으로 날려주고 위에 잔디 부분도 그냥 대충대충 지워주고 라소툴로 이렇게 패드까지 먹혀있는 라소툴이죠. 여기 만나는 부분도 패드값 1 정도 준 라소툴로 요 돌을 기점으로 커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돌을 기점으로 동그랗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윗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돌 표현 부분에서 조경소 표현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일부러 좀 추가를 시켜봤는데 더 어려워질 줘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요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밑에 잔디 만나는 부분은 지우개 둘러 만족스러울 때까지 그냥 슬슬슬 밑에 잔디 따왔던 영역이 안 보일 때까지 수채화로 치면은 물로 그라데이션 주는 그런 느낌이죠. 자,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요 영역이 딱 보이잖아요. 지우개 둘러 영역이 안 보일 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막 우리 본돌 이미지까지 지워버리면 안 되고 잔디 부분만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살살살 지워 나가시면 됩니다. 요 위에 만나는 부분도 어색하시면 지우개 둘러 살짝 지워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돌 부분이 약간 투명해져도 괜찮으니까 중요한 건 우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좀 너무 크다. 그러면 이렇게 M 툴로 잡고 Ctrl T로 짜부시켜줘도 돌은 크게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조경석을 배치를 했는데 배치를 하고 나서도 끝하지 마시고 끝부분이 약간 빈약해 보이죠. 그러면 요런 녀석도 그대로 잘라와서 끝에 크기를 줄여서 앞에 덮어 씌울 수도 있고 아니면 Ctrl Shift J로 뒤쪽으로 깔아 버릴 수도 있고 까는 게좀더 자연스럽네 이번에는 그죠? 이렇게 깔죠. 깔고 지우개로 솔솔솔 이런 부분은 영역을 확실하게 지워주는 것도 좋겠네요. 지우개로 솔솔. 자, 빈약하던 부분을 이렇게 보태 가지고 레이어 두 개로 또 합쳐줄게요. 이렇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 강좌를 보시는 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도저히 좀 따라하기 힘들다 싶으신 분은 손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 부분은 제끼셔도 됩니다. 제끼시고, 좀 해볼 만하다 싶으신 분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 값 조절로, 그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때 이 돌을 지금 어두운 돌을 사진상으로 어두워 보이는 돌을 라이트 값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붕 떠버리죠. 이게 빛을 받아서 밝아졌다는 느낌이 안 삽니다. 그럴 때는 F2 조명을 올려야 되겠죠. 브라이트 값을 올려가지고 밝기를 추가해 주는 거죠. 이때는 정말 중요하게 F2와 Ctrl U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명 값을 더해서. 왜냐면 햇빛을 받아서 이 녀석이 돌들이 더 밝아진 거니까 Ctrl U로 흰색을 섞어버리게 되면 빛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죠,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밝힌다?
F2로 조명을 추가해서 이 돌을 밝혀줍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옆에도 또 돌을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데, 야, 이거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찍은 사진이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죠? 딱 좋죠. 저한테도 물론 그런 사진이 있고, 그런데 현실은 가혹하게 그런 사진을 찾을 시간도 없고 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아까 만들었던 요 녀석을 그대로 컨트롤 J 복사하셔가지고 뒤로 깔아가지고 우리 그냥 이렇게 포토샵에서 컨트롤 T 메뉴로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려서 그림자 부분이니까 아 컨트롤 U에서 라이트 값을 어둡게 줘야지. 아, 이때 그림자 부분에서는 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라이트 값을 줄 수도 있고 F2에서 브라이트 값을 줄일 수도 있고, 대신 브라이트 값을 줄일 때는 필연적으로 컨트라스트 값도 같이 줄여주면서 브라이트 값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때는 라이트 값을 죽여주는 것도 좋죠. 이때는 컨트라스트 같이 죽여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살짝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좀 어설퍼 보이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고 나면 크게 뭐 차이는 없죠. 킥 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끝부분을 좀더 어둡게 줘서 깊이감 있는 음영을 만들어주고, 마감하면은, 자,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면은 뭐, 크게 문제 삼을 만한 디테일은 아니죠. 자, 이렇게 조경석 까는 것까지 설명드렸고, 그리고 조경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자, 이렇게, 조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자, 어색한 부분을 다 잡고 나면은, 굳이 이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는 이상, 또 나무를 뭐 심지, 뒤에 꽃을 심을까, 여기 뭐이 사이사이에 꽃나무를 좀 이렇게 박을까, 막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이 완성된 이것만으로도 뭐 완전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내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조경으로 막 돋구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감도 작업을 할 때도, 큰 조감도 작업을 할 때도 잔디나 배경을 먼저 완전하게 꾸며 놓고 난 뒤에 굳이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위기를 한 번에 쫙 만들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조경을 하게 되면은, 조경에 급급해가지고, 조경을 막 여기저기 심으려고 막 신경 쓰지 않아도, 그죠? 한 그루 한 그루 정성 들여서 정말 이 그림에 어울리는 조경을 심을 수 있게 됩니다. 투시도도 물론이고, 조감도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아파트 조감도 같은 거 꾸밀 때, 나중에 또 제가 언젠가 강조할 때가 있겠지만, 조경을 절대 먼저 하시면은 안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잔디와 배경과 건물 등 분위기를 한번 쫙 잡아주고 정말 그림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만들어둔 상태에서 조경을 조금씩 심어 나가면은 그게 참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조경 심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분위기가 안 잡혀 있는데, 조경 자체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조경을 좀 과도하게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또 심무 들어가면은 제가 한번 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죠? 배경 이미지만으로 꾸며가지고 조경 없이, 물론 앞에 우리 걸친 조경이 있지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완성을 시켜두고 나서 그 후에 조경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조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이 투시도로는. 조경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재미삼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나눠드린 소스 중에 요 나무 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요놈 가져와서 요런 집에는 이렇게 낮은 조경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요쪽으로. 자, 앞에 두면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두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앞에 있으면 그죠. 근데 건물 옆에 놨을 때이 사이즈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건물 옆에 있을 때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조경 하나만 더 했을 뿐인데 그림이 좀 더, 뭐랄까, 자연 친화적인 건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재미있다고 또 하나 더 받고, 막, 두 그루 받고 이러다 보면, 그림의 주인공이 건물이 아닌 조경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에는 제 생각에는 조경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 정도 선에서 하나 마무리하는 게 깔끔할 것 같네요.